옆돌리기 대회전은 무리가 있고요. 비껴치기 짧게 3쿠션으로 득점하는 배치입니다.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? 비껴치기를 위해서 플러스 시스템으로 계산을 할 텐데요. 코너를 향해 쳤을 경우, 즉 코너각인 경우에는 변화가 큽니다. 계산상으로는 수구수가 60에서 출발하니까 수구수 60 플러스 10은 70. 계산상으로는 70에 들어와야 되겠지만요. 코너에서 돌면서 짧아져서 60에 떨어지거나 그보다 짧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코너를 향해서 칠 때는 과도한 회전이나 속도는 조심해야 합니다. 이 배치에서도 70이 아닌 출발점인 60을 향해서 들어왔습니다. 당구 연습은 공의 위치가 조금만 바뀌어도 해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. 매번 같은 위치에 놓기가 쉽지 않죠. 이럴 때 당박 시스템을 이용하면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30분만 연습해도 1시간 이상의 연습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. 당박 시스템 많이 이용하셔서 고수가 되는 시간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.